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건건히 버티고 있죠. 예. 여기다가 이제 선거까지 이름 겹쳐가지고. 오늘 KDI의 원장, 새 신임 원장이 인터뷰를 했더구먼요. 비교적 뭐 학자 출신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 없이 전문가 시각에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평소 갖고 있는 시각하고 너무나 일치하고 또 이분들은 그런 정보를 훨씬 더 많이 다루기 때문에 예. 부채이듯 일본을 보라. 한국은 반도체 한류로 버티지만 위기 올 수도 있다. 예. 지난날에 준비한 거가 먹고 사는데 예. 뭐 계속해서 준비 안 하면 어려움이 오는 거죠. 예.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물가 상승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이 2000년 초에 5%제에서 최근 2% 안팎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온다. 2%가 훨씬 낮을 겁니다. 5년 토로 대개 1%씩 내려왔으니까. KDI 원장이니까 뭐 2% 정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무역 서비스 수지 등을 포함한 경상 수지의 흑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5년쯤 뒤에는 국내 총생산 대비 3%대 경상 흑자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영원히 무역 흑자를 낼 것 같은 일본이 무역 적자를 지속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우리한테도 도래할 것이다. 일본은 2012년부터 2022년 11년 사이에 무역 적자가 8차례나 됐다. 한국은 반도체, 한류 등 몇 개 수출 산업으로 근근히 버티는 중이지만 언제까지 버틸지 모른다. 5년 뒤가 불투명한다. 뭐 5년까지 가겠습니까? KDI 원장 입에서 건건히 버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은 국가 부채 비율 급증에 대비해야 된다. 일본은 60%에 대한 국가 채무 비율이 100%까지 가는데 10년도 안 걸렸다. 예. 한국이 내부적으로 재정계획을 완수하지 못하면 외환위기 같은 외부 충격을 또 맞을 수 있다. 한국은 재정위기, 고령화,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이런 부분이 그냥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 다음에 바로 뭡니까? 부도가 나오는 겁니다. 일본하고 또 다르죠. 네. 실상을 솔직히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좀 더 내핍하고 아껴 쓰고 그리고 더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데 뭐 쉽지가 않죠. 사람들이.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잘 사는 비결이 생산성을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아, 생산성을 여러분 올리는 게 뭐가 그래 복잡합니까? 잘라내면 생산성이 오르지 않습니까? 잘라내고 도려내고 청소하고 그걸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주저앉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사하고 화려한 말을 더하지 않고 그냥 생산성을 높여야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뜯어먹어서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생산성을 올리는 게 뭐죠? 피를 보면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피가 이런 뭡니까? 자르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이런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되게 이제 분기별 배당을 많이 하니까 분기별로 뭡니까? 그냥 계속 네. 업적 발표를 해야 되니까 죽을 마시겠죠 뭐. 수익관리를 계속 4분기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방만하게 운영하면 되면 그냥 골로 가는 거죠. 뭐. 좌파 정부는 예산 제약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어딘가에 퍼주면 다른 곳에 반드시 구멍이 나게 돼 있습니다. 퍼주기 재원은 다른 곳에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걷든지 국채를 발행해서 조성됩니다.
이것은 소비 위축과 금리 상승을 부담을 초래합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경기 급락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대규모 적자 재정을 집행했지만 침체를 극복하지 못한 채 국가 부채만 국내 총생산을 20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경제학의 제1원칙은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겁니다. 돈 풀어가 이러면 경제 살릴 수 있으면 경제 위기 경험한 나라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돈 풀어서 절대 못 살립니다. 가난한 나라도 구원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한국은 2010년대가 정점이었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를 기록을 하겠죠. 이제 고령화가 여러분들 겹치고 대중영합주의가 겹쳤지만 더 심각한 것은 뭐죠? 선거가 무너져버린 거죠. 이게 삼각파도 그냥 바로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일본 보고 여러분들 일본 참 고마운 나라죠. 일본 여름 따라서 일어섰고 일본 따라서 내려가는 겁니다. 일본만 잘 연구해도 뭡니까? 예. 일본처럼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건데 그거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냥 무난하게 뭐죠? 1년 2년 떼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계획도 불가능한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